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 달성 박근혜 대통령 그 사저를 방문한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논평을 했습니다만 조선을 개국한 조선을 개국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이성계를 대신해가지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피를 묻힌 이방원, 그 이방원이 자기가 무너뜨린 고려라는 왕조, 그 고려의 마지막 임금인 공민왕을 찾아가는 것 같다, 공민왕을 찾아가는 격이다, 제가 그런 논평을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치는 감정을 빼고 봐야 된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뭐 제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미래 권력에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권자, 그 미래 권력이 지방 출장 형식이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는 거,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 온 국민들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계실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정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5년의 세월을 보낸 이른바 박근혜 아미라고 합시다. 박근혜 아미 입장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 엄청난 고생을 하고 대구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계시는데 이 찾아가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블루팀. 네. 이걸 한번 내가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 이른바 박근혜 아미라고 합시다. 이 박근혜 아미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건 박근혜 아미의 여론. 이건 뭐 지배적이고 압도적일 거예요. 왜 만나다 주느냐? 왜? 응?
근본적으로 엄청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대구에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만나주느냐. 여기에 엄청난 불만이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만나주게 되면 원칙이 무너져가지고 대구의 보수가 무너진다. 네? 이것을, 네, 블루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감옥을 갔다 왔는데 그것도 4년 9개월. 그래서 거의 뭐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감옥 안에서 그 감옥 안의 의료시설로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지금 세상으로 돌아오신 건데 자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 그건 제가 이해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그 박근혜 아미 그 국민들이 이번 윤석열을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연 모르고 있을 것인가? 나는 박 대통령이 충분히 알고도 남을 것이다. 이런 전제를 내가 한번 먼저 해보는 거예요. 이런 전제를. 네? 박 대통령이 우선 이 박근혜 아미의 민심이 어쩌다는 거. 내가 윤석열을 만나게 되면 나를 지지해 오고 있는 그 국민들이 아 잘했다고 박수를 칠 걸로 보느냐 환영할 걸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다라고 볼 거냐 그 민심을 나는 누구보다 다 알고 있을 걸로 난 본다 이게 그런데 그러면 왜 만나려고 하느냐 왜 만나자고 하는 윤석열의 그 제안을 끝까지 뿌리치지 못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 박근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우리 박근혜 아미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이 나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켰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신경을 쓸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확 완전히 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정을 빼고 어쨌든 국민이 선택해서 윤석열이라는 정권을 지금 만들어놨는데 지금 만나겠다고 하는데 계속 만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윤석열 정권이 출범도 하기 전에 고춧가루를 뿌린다는 그런 인식을 주는 거 이걸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내가 마치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저주한다. 박근혜 좀 봐라 말이야. 어? 저 소갈머리 봐라.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충분히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만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마냥 예컨대 나는 못 만난다. 어?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인데 무슨 소리야? 나는 만날 수가 없어. 네? 이럴 경우에
윤석열 정권에 고춧가루를 뿌린다는 그야말로 그런 인식을 주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자, 이것은 말이죠. 박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을 용서한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인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윤석열은 박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이 감옥 보낸 문제를 그 강을 뛰어넘고 싶겠지만,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만나주는 것이 윤석열을 용서한 것과는 이건 다른 차원으로 만나는 주되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지는 않는다. 박 대통령은 그런 계산을 난 충분히 했다고 봐. 윤석열을 만날 때 따라서 절대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아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윤석열을 섣불리 용서해주는 네? 그런 선을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차로 잰 듯이 코멘트할 것이다. 네? 나는 그렇게 본다. 첫째, 네? 박 대통령이 왜 윤석열을 만나게 되느냐 하는 그 구조적인 분석이에요.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영화를 지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걸 윤석열 쪽에서 노린 거라 이게. 유영아를 당선시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나오셔가지고 첫 번째 결정인데, 그 다음 유영아가 당선이 돼야 되는데, 유영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만날 때,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옆에 배석하게 된다. 두 분이 만날 때 이쪽에 권영세가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장면을 놓고 봤을 때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예컨대 무슨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뭐 파한 대소하다든가 이런 일은 결코 없겠지만은 유영아가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배석하고 윤석열하고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은 무엇을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장면이 연출될 경우에 홍준표 김재원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사진이 될 수 있다. 이게. 결정적으로. 네?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대구 시민들한테, 지금 대구 시민들은 윤석열을 안 찍은 사람도 계세요. 그러나 윤석열을 찍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당한 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바꿔 말하면, 대구 시민들은 윤석열과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그게 굉장히 많다고 봐요. 이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사이에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대구 시민들한테 대구 시민들이 그 샌드위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구도, 그 판을 바꾸자. 네? 나는 이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과의 만남이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몰랐겠냐, 이게. 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아시는 내용을 제가 지금 정리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참 엄청난 애정과 동정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어제 대구에 갔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어려운 5년 6개월의 시련을 극복하고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나는 그런 사정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에서 박근혜 대통령 편에 서야 되겠다. 그게 나로서도의 도리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어제 유영하 변호사 사무실 개소실에 제가 갔던 겁니다. 제가 그런 데를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지금 과거 제가 대구에서 뵀던 분들 그리고 쭉 태극기 집회에서 만난 분들 대구의 최우원 교수님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분들 또 대구에서 시민단체 했던 분들 또 윤칼스 TV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오셨더라고. 어쨌거나 오늘 박 대통령이 윤석열과의 그 만남에 숨겨진 코드 윤석열의 계산법 또 박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5년 6개월 만에 그 모진 세월을 끝내고 내린 첫 번째 그 결정이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 편에 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과 만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없던 것으로 될 가능성은 0%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세상과 하직할 때까지 어떻게 윤석열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것만은 분명하다. 그것만은 분명하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주고 계시는 우리 박근혜 아미 여러분들께 어떤 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